너를 입체로? 그게 가능하다고? 물론이지. 3D 프린팅은 3D 프린터로 입체적인 물체를 뽑아내는 걸 말해. 총 3단계를 거치면 뭐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. 우선 1단계, 3D 모델링. 이야, 저게 뭐야? 컴퓨터 속에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. 3D 모델링은 3D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해. 앞, 뒤, 옆 모든 각도에서 모델링해야 완벽한 출력물을 얻을 수 있지. 2단계, 출력. 저기 3D 프린터 보이지? 응, 저기서 네가 뿅 하고 나오는 거야. 얼마나 기다리면 돼? 1분? 아니, 넉넉 잡아 10분? 어휴,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. 멋진 내 모습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. 어? 미니부터? 저기 모양이 좀 이상한데?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? 저건 서포터야. 출력물이 생성될 때 흘러내릴 곳을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지. 마지막 3단계, 다듬고 색칠하기. 출력물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서포터를 제거하고 반질반질하게 다듬으면, 자, 어때? 우와! 너랑 똑같아!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씀. 저길 봐! 혹시 색칠하는 거야? 맞아! 다듬고 색칠하는 과정을 거치면 완성도가 높아지지. 오! 장인의 솜씨! 우와! 진짜 똑같이 생겼네! 아니야! 얘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? 이제 3D 프린터로 못 만들 게 없는 세상이라고! 우리도 만들래! 라이브 과학 퀴즈 쇼쇼쇼! 오늘의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! 우주에서 최고로 예쁘고 튼튼한 로봇! 아라입니다! 누리입니다!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! 꿈의 신소재라 불리며 300만 장을 겹쳐도 굵기는 1mm에 불과한 물질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그래핀입니다! 그래핀 정답입니다!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!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면 O 아니면 X 선택해주세요! 정답! 정답은 O! 당연히 다이아몬드죠! 저는 X입니다! 과연 둘 중 누가 정답일까요? 정답은 X!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은 그래핀이죠! 어마마! 말도 안 돼! 하하!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! 아라 친구, 이번엔 꼭 맞추시길 바라요! 구부리거나 접거나 휘어져도 상관없어! 미래 디스플레이의 주요 부품이 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? 저기... 네, 아라 친구! 정답이 뭐라고요? 그러니까 그게... 이번에도 못 맞추면 누리한테 지는데 에라 모르겠다. 그래핀? 정답은 그래핀! 축하합니다! 라이브 과학 퀴즈 쇼쇼쇼! 오늘은 각각 100점을 획득하여 아라, 누리 공동 우승입니다!